제3이라 보현보살이 삼매 되시는 보현삼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엄경이 지금 39품인데 39품 가운데 세 번째가 보현삼매품이죠. 첫 번째는 세주묘원품, 두 번째가 열애현상품. 부류별로 종류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품자를 쓴 거예요. 여기 말하면, 요즘 말하면, 품자를 안 쓰죠. 편자를 쓰죠. 편, 제1편, 제2편, 제3편 하는 편자. 편자와 같은 식으로 된 내용이라요. 품이. 어떤 책에는 품이 없는 게 있죠. 원각경도 품이 없고, 능엄경도 품이 없고, 금강경도 품이 없죠. 금강경 하나에서는. 600권 반야경 가운데는 금강경도 하나의 품 속에 들어가지만은, 금강경 자체로만 보면은 어떤 품, 무슨 품, 수보리 품,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없는 것도 있지만은, 대략은, 경전이 많은 분량은 법화경은 28품, 이것은 39품,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그런 데는 품이 있죠. 반야경이나 대집경이나. 없는 것도 있어요. 아미타경도 없죠. 법망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망경. 예? 법망경 품이 있어요? 없어요? 법망경은 품이 있잖아요. 침집법문품이라고 나오잖아요. 침집법문요. 법망경이 많은 겁니다. 분량이 많은 거라서 품이 있어야 되지. 그것은 많은 건데, 개뿐만 구마라십삼장법사 외워가지고 세상에 전한 거예요. 그게 개뿐이라요. 48경계하고 집중대계하고. 그 밖에도 61품 법만경이라고 나오잖아요. 품이 굉장히 화엄경보다 더 많아요. 법만경 품이. 그런데 세상에 전한 것은 침지법문품 하나만 전하고 있죠. 보현삼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드시는 그러한 부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제3이라, 제3, 제4 이렇게 나갈 거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으사 앉는 의자가 사자의 자리인데, 사자가 설법을 사자우처럼 이렇게 웅장하고 또는 공포가 없이 두려움 없이 설법을 막힘없이 잘하는 것을 사자후라고 하기 때문에 설법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도덕이 높은 분은 사자의 자리 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자리가 연화장으로 되었다 해서 사자작 위에다가 연화장이라는 석자의 관사를 더 붙인 거죠. 연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는데 그 밑에 사자가 있는 그런 자리요. 어디 있겠네요. 연화장 사자의 자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기묘하게 잘 되었겠죠. 그런 자리에 앉으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입어서, 부처님은 바로 석가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유실력에 의해서 삼매 드시니, 삼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난초도 다 족보가 있고, 개도 다 족보가 있는데, 삼매들 명칭이 없겠어요. 명칭도 내나 하나 족보거든, 개보거든. 이 삼매는 이름이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란 말이에요. 그 삼매 드셨다, 그 말이죠. 하음 삼매도 있고,
법화 삼매도 있고 순응음 삼매도 있고 금강 삼매도 있고 삼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삼매는 모든 부처님 일체제불, 일체제불이 바로 비로자나 열애장신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서 비로자나 열애의 갈물이 그 몸속에 일체제불이 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의 이름은 비로자나 그 열애장신 삼매인데 일체제불은 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 해서 일체제불을 또 관사를 더 붙인 거죠. 일체 부처님의 평등성에 널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삼매의 성질을 말합니다. 삼매의 성질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 삼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는 일체 부처님의 평등성에 들어간다. 일체제불이 똑같은 자리, 평등한 자리, 차별 없이 삼세제불이 비로자나나 석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약사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자리요. 그 마음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 깨달아서 성불하면 그 자리는 똑같아요. 그건 다르겠죠. 태어난 그 가문이나 문벌이나 또한 그 지역이나 그런 것은 다를지 몰라도 그 평등성은 똑같아요. 거기에 널리 들어가서 보현보살이 그 삼매가 그런 거요. 능히 법계에서 온갖 영상을 보여서 법계 우주법계에서 여러 가지 중다한 많은 그림자 모양을 보인다. 그림자 모양을 보이는 것이 보살은 위변신을 나타내죠. 지장보살도 위변신을 나타내고 관세음보살도 32응신을 나타내고 보현보살도 여러 가지 산천초모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영상이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나타내는 것이 영상이라요. 그림자 모양같이 물체의 그림자 또는 소리의 메아리처럼 그런 영상을 보여서 그 영상을 보이는데 걸림없이 광대하게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라서는 거침이 없죠. 허공은 지방이 툭 터져가지고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허공은 막힘없지 않아요? 허공과 같아서 막힘이 없다는 것을 허공과 같다는 거죠. 광대 무에 그것을 허공과 같다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법계 해선에 따라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어서 일체 모든 삼매의 법을 출생했으며 법계 해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의 바다, 법계의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것이 선이라요. 물도 돌아서 빠지죠. 총알이 이렇게 총을 쏘면 총알이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게 선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구멍이 적은데 나중에 나올 때는 구멍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니까 나사형으로. 그와 같이 법계의 바다도 소용돌이 쳐서 물이 돌아 빠지는 건 그러니까 생동력을 말한 거죠. 가만히 죽은 물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법계의 바다나 세계의 바다나 모든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법칙은 다 생동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계 해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동력을 갖는 것은 다 돌아요.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다 도니까 돈다는 선자요. 돌선자라도 하고 삼수변에 가면은 소용돌이 소용돌이라는 것이 있나 도는 것 아니요? 물이 돌아 빠지는 거. 그런데 다 따라 들어간다. 보현보살이 구석구석 방방곡곡 두두물물에 다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일체 모든 삼매의 법을 출생한다. 백천삼매 도눈수 생각 일으키면은 번외
망상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현보살은 벌써 생각을 초월한 지가 오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산멸하여 정신이 집중돼서 다 나오거든. 직관으로, 무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체 산매요. 하음경을 생각하면 하음산매가 되고, 법화경을 생각하면 법화산매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면 그런 생각을 낸다면 중생을 해탈하는 해탈산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산매의 법을 출생하며, 그리고 널리 능히 치방법계를 포랍하여 치방 우주법계를 다 포랍이라는 것은 감싸주는 거죠. 다 포괄해서 그 속에 받아들인단 말이죠.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건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지극히 커서 아주 무방이죠. 방위가 없고 또 무한이고 무량이고 광대고 무예고 그래가지고 삼세 제불 삼세 여러 부처님 지혜 광명의 바다가 다 이로부터 나와요. 보현보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매치고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장 조종의 삼매구만요. 근본의 삼매 아니요? 근본 삼매요 조종 삼매라. 제일 거뜸을 조종이라고 하죠. 제일 것이 이를 뿌리를 근본이라고 하고 조종삼매, 삼매 중에는 조종삼매구만 또는 삼매 중에는 최고삼매고 가장 큰 삼매, 높은 삼매 그것이 이제 근본삼매죠. 근본삼매라도 하고 약찬계 근본해인 전법륜 나오죠? 그 삼매요. 해인 삼매. 삼세 치방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자아내고 치방에 있는 바 모든 알리패를 모든 능이 다 치연하며 나타내 보이는 것을 치연이라고 합니다. 알리배랑 것은 알립된 바다라.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알립이라. 존재한 바다. 안치 설립이라는 뜻이니까 안치란 말은 그대로 가만히 놓아 있는 것을 안치라고 하지요. 놓아둔 거. 안치 설립한다. 입이란 말은. 그러니까 알립이란 두 글자는 시설이 된 거. 또는 형성된 거 또는 기존의 모든 존재가 이루어진 것을 알리배라고 합니다. 모든 알리배를 다 치해난단 말이에요. 한국도 하나 알리배죠. 미국도 다 알리배고 모든 사람이 집을 짓고 땅 위에서 이렇게 잘 마음 놓고 사는 게 다 알리배요. 이 지금 하음회관도 알리배 속에 하나죠. 그런 알리배를 모두 다 치연하며 일체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그까지는 부처님의 침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해탈 직연 같은 그런 해탈도 많지요. 3해탈, 10해탈 뭐 해탈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해탈과 보살의 지혜를 함장하여 함장이란 말은 이렇게 연 입속에 연꽃을 이렇게 간직한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보살의 지혜를 그 속에 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간직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능히 일체 국토 이진으로 하여금 일체 국토는 지극히 광대한 덩어리 세계를 말한 거고 인이라는 지극히 작은 분자를 말한 거니까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을 모두 다 모두 능히 무변법계를 용수하여 일체 국토에도 무변법계를 포용해 받아들이고
또 지극히 작은 미진 속에서도 의변법계를 다 용서한단 말이죠. 용수철도 내나 그런 것인가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용수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수, 포용, 포랍, 포괄 같은 말이죠. 포함. 일체 부처님의 공덕해를 성취하며 여러 부처님의 여러 가지 성취한 그 공덕의 바다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산매에 대한 공덕을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열애의 대원해를 현시하여 부처님의 광대 불변함 위대한 원어 바다를 유통하고 호지하여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거기까지가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대한 공덕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이 간직하고 계신 일체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법륜을 법우바퀴를 이 세상에다 유통을 하고 세상에 널리 전하고 그걸 잘 보호하고 잘 간직해가지고 이 세상에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바세계, 이 화장세계에서 보현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서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다른 세계, 말할 수도 없는 세계의 미진수 그 부처님 세계에서도 보현보살이 다 이렇게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지고 다 이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밑에서 이제 또 말합니다. 이 사바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이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세존어 앞에 비로자나 세존 앞에서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그와 같이 온법계 진법계라는 것은 온통 모든 전체 법계란 말이죠. 전법계란 말과 같죠. 전법계,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미세하고 걸림이 없고 광대한 그런 광명과 또 부처님은 눈으로 보는 바와 광명에다 대고 부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한 거죠. 또 부처님 힘으로 능히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또 부처님 몸으로 나타내는 바 모든 국토 또는 및 이국토의 있는 바 미진과 미진인 낱낱 미진 가운데 세계 미진수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엄청나게 있는 게거든요. 은하계 뭐 보이는 그런 세계는 세 발의 피라요. 그건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그보다 엄청난 이 미진 속에도 세계가 또 엄청나게 광대 무변한 세계가 다 있어요. 일분자 속에. 그러니 이 광대 무변한 허공계 공간의 그 세계는 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지극히 작은 속에도 그런 세계가 엄청나게 있는데 상상만 해도 생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죠. 낱낱 세계 가운데 또 세계 미진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낱낱 또 부처님 앞에 세계 미진수와 같은 보현보살이 다 있어요. 보현보살인 게 엄청난 그 세계 숫자 부처님 숫자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더 작지 않는 그런 보현보살의 숫자가 모두 또한 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드셨단 말이에요. 이 삼매가 어마어마한 보현보살의 그 능력을 아주 보현보살의 최대의 유력을 이어서 지금 설명한 그거죠. 보현보살은 대단한 보살입니다. 화엄경은 주로 보현보살이 가장 최고 보살이요. 운수도 최고 보살이지만 사실은
하암경은 보현보살이 주로 연설을 주로 많이 하고 주연이 바로 보현보살이요. 마지막에 보현 행운품도 내나 하암경의 가장 진수하뇨. 이법계 품도 내나 나중에 53선지식 최후에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처제동자가 성불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기도 지금 보현보살이 다 말한 거다뇨. 이 칠척구회 법문이 반절 이상은 보현보살이 말합니다.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있고 금강장보살 또는 금강장보살 법회보살 그건 집주 집행 집회양 집직 약간씩만 말하고 기회는 다 보현보살이 다 말해요. 보현보살이 가장 아주 최고 여기서는 제일 가는 보살이요. 능엄경에 보면은 관세보살이 최고죠. 이거는 통장에 관세음보살이 최고고 보현보살은 거기에 별 점수가 조금 모자라죠. 경마다 좀 달라요.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최고 아니요. 수보리 외에는 뭐 다른 사람 이름도 별로 없지요. 아미타경에 보면 사리불이 최고고 유마경에 보면 유마가사도 최고고 경마다 그 특징 그 주연 보살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게 성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화경에는 누가 주가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주가 되어 있지. 부처님이 주가 되는데 보살들도 많이 나오죠. 보현보살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운수보살도 나오고 법화경에는 그래도 운수보살이 좀 대단하죠. 능엄경하고.